선미 예수님,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자꾸자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시면 함께 계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청하게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이름, 예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를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주고 싸매 주고 해결해 주고 없는 길도 뚫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으면 없는 길조차 뚫어주고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보둥지에 5년 전에 왔을 때 소보둥지 진입로가 좁아서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자가용이 아니고서는 다리에서 내려서 약 10분 정도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소보둥지에 소위 마서 36,000평이라는 대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막막함도 큰 데다가 피정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해서 못 오는 상황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소보둥지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고 시골에 시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부를 테니 이곳을 관리해 달라고 수없이 그 이름 예수를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성당을 향해 걸으며 예수님 상을 보면 깊이 절하고 두 팔을 벌려 예수님 오늘 이곳을 알아서 관리해 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3개월 후 5월 22일 수녀님들과 대구 대교구 100주년 기념 성당인 범어성당 축복미사에 갔는데 미사 끝에 경상북도 지사가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 끝에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새로 이전하였으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꼭 차 한잔 하고 가시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며 저 사람이면 소보둥지 길을 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쪽지에 도와주십시오 도지사님 소보둥지 김연희 마리아 수녀 그리고는 연락처를 적어 6천명의 인파가 물밀듯 성전을 빠져나오는데 저는 홍해를 가르듯 인파를 가로질러 도지사에게 쪽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지사님이 가까워지자 저는 도지사님 이것 좀 하고 쪽지를 건넸습니다. 도지사님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제가 할 몫은 다 했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상북도지사님 비서실장입니다. 도지사님이 수녀님을 도우라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청정지역인 소보둥지에 힐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뒤 경상북도와 군은 협조하여 지금은 소보둥지로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다리와 주차장,
그리고 길이 났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 이름 부름으로 저희 마음이 설레입니다. 어려울 때 하소연하는 이름이며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당신의 이름. 오늘도 당신 이름 부르며 저희 안에 기쁨이 자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서 안 되면 불러라 불러라 예수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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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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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불러라 기쁨이 가득하게 10번, 20번, 100번 자꾸자꾸 부르십시오. 그럼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